최근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회사와 각종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죠. 홈플러스가 서울우유, 온더바디와 협업해서 만든 바디워시, CU와 말표 구두약 제조사가 협업해서 만든 초콜릿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아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홈플러스는 서울우유와 협업해서 서울우유 바디워시를 출시했는데요. 서울우유에서 파는 우유랑 바디워시 통이 너무 닮아서 소비자들이 우유로 오해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CU와 말표 구두약 제조사가 협업해서 만든 초콜릿도 구두약 통과 너무 닮아서 어린이들이 구두약을 섭취할까봐 걱정된다라는 우려도 생겼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인하는 사고가 2017년에 비해 2019년에는 약 27%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과 화장품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디자인이 지나치게 비슷할 경우 식품과 생활화학 제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닐까요?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영상에서 아이의 실명을 부르거나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브이로그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이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사 유튜브 채널은 2,534건, 실제로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교사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교사 유튜버가 늘자 2019년 교육부가 겸직 허가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승인을 받긴 했지만 주변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교사의 일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동료 교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담임이 찍겠다는데 애들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저는 학생인데 촬영을 거절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생길까봐 불안하다 등 반대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교총은 사제 교감 기능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등 순기능도 있다면서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의 교사 브이로그, 여러분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쉬셨나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우리 힘차게 버텨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 안녕!